마음을 빨리 인정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이 와. 그래서 나중에는 백기를 들어. 아 이제 끝났어. 이제 난 아무도 못해. 망했다. 딱 이러면 있잖아. 구원의 빛이 와. 왜 그럴까? 영체님이 확 오는 거야. 자 우리는 어떤 고민이 있어서 만난 거야?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음을 좀 더 인정하고 싶은데 오늘 제가 생일인데 그래서 아침부터 그 태아 때 마음이 엄청 느껴져요. 무간지옥 엄마 아빠를 보면서 느꼈던 마음. 근데 지금 현실도 무간지옥이지? 네 똑같아요. 네가 평생을 그 왜냐하면 네가 그 마음을 죽어도 인정 안 하겠다고 고집부리니까. 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음을 거부하지 그치? 네. 너무 거부하면 어떻게 돼? 하나가 돼버려. 그러니까 이러고 있는 거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 자체가 싫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음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음 싫어, 싫어 하는 동안 계속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음을 생각하게 돼. 집착하고 있는 거야. 그렇잖아? 네. 코끼리 안 할래, 안 할래. 코끼리 싫어, 코끼리 싫어. 그럼 그거 싫어하는 거야? 코끼리 자체지. 맨날 코끼리 생각만 하고 있네, 지금. 그렇잖아. 너 똑같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음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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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이렇게 하는 동안에는 이 거부하는 가해자는 집착하고 있는 거지. 싫다고 하면서 계속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음만 올리고 있어. 이거 놔버려야 돼. 그래 머리로 날 놀려고 생각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거부하는 마음 자체가 집착을 일으켜서 계속 거부하니까 계속 거부하는 동안에 생각하지. 집착하는 자체야. 거부감과 집착은 하나야. 그치? 그 거부감과 집착을 인식해야 돼. 자 천천히 따라하면서 거부감을 느껴 먼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 마음이 납니다. 아기 마음이 납니다. 거부감 올라오지. 이 거부감이 두려워서 이 거부감이 두려워서 고집부렸습니다. 고집부렸습니다. 가짜 거부감에 끌려다니며 가짜 거부감에 끌려다니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 마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 마음은 정말 나쁜 마음이라고 정말 나쁜 마음이라고 열등한 마음이라고 열등한 마음이라고 큰일 난다고 큰일 난다고 거부하며 살았습니다. 거부하며 살았습니다. 거부감이 거부감이 가짜 가해자란 걸 모르고 가짜 가해자란 걸 모르고 진짜라고 진짜라고 진리라고 착각하고 진리라고 착각하고 마음을 거부하는 가해자를 마음을 거부하는 가해자를 따라다니며 따라다니며 거부감을 거부하고 거부감을 거부하고 거부하며 거부하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 마음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 마음을 거부해서 거부해서 날마다 그 마음밖에 생각할 수 없는 날마다 그 마음밖에 생각할 수 없는 집착하는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집착하는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 마음 싫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 마음 싫다고 거부하면서 거부하면서 그 아기 마음만 생각하는 그 아기 마음만 생각하는 집착하는 가해자로 살았습니다. 집착하는 가해자로 살았습니다. 날마다 올라오잖아. 집착하고 있으니까 맨날 올라오는 겨. 난 아니거든. 왜? 내가 개가 돼버렸어. 아니라고 하니까 개를 너무 개만 생각해서 이제 생각 안 할 수가 없게 된 거야. 몸뚱아리가 그냥 순순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음 올라왔을 때 처음 올라왔을 때 받아들였어야 되거든. 근데 이게 네가 태어날 때부터 엄마 아빠가 그거였어. 절대 인정을 안 해서 합체된 애기들이. 그러니까 관성의 법칙이지. 내가 하던 대로 해 맨날. 습관이야. 그러니까 수백 년을 그 습관으로 살아서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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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개가 돼버린 거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 자체. 이럴 때는 그 아기가 나라고 인정해야 돼. 인정이 돼야지 그치. 내가 그 아기야 싫어. 고집부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음이 그 아기가 그 아기가 싫다고 고집부리는 싫다고 고집부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가 바로 접니다. 바로 접니다. 이렇게 인정해야 되는 거를 그 마음이 올라오면 내가 아니라고 밀어냈어. 난데 나니까 자꾸 올라오는데 자꾸 올라오는 건 나라고 인정 안 했기 때문이야. 그냥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야. 그게 인정해버리면 되는데 이 거부감이 올라올 때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이때 가해자라고 딱 인식해야 돼. 거부하게 만드는 가짜 마음이구나. 이거 나쁘다고 하는구나. 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음과 하나인 마음이 뭘까? 다 할 수 있는 어른 마음. 다 할 수 있는 어른 마음은 뭘까? 영체님, 신성. 그래서 내가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 마음을 인정하라고 한 거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음을 느끼는 아기로 네가 살 때 동시에 영체님이 와 있어.
쫙. 근데 네가 그걸 고집 부리면서 거부할 때 가해자지 짐승이야. 영채님이 올라고 해다 못 오고 올라고 해다 못 오고. 그리고 상황을 자꾸 무관적을 왜 만들까? 그 아기 마음이 인정하라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 마음. 영채님이 그 아기가 돼야 도와주는데 미치겠어 도와주고 싶어서 너를. 근데 계속 고집부리면서 안 할래요. 안, 아우 싫어 싫어 싫어. 나 아기 아니야. 그 마음 먹으면 계속 이래. 인정 순순히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싫어 싫어 내가 다 할 거 안 해 안 해 안 해. 이러니까 오 왔는데 네가 밀어. 영채님 또 밀어. 하니까 할 수 없이 현실에 자꾸 무간지옥을 만들면서 네가 할 수 없는 거 빨리 인정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을 만들어주면 얘가 인정하니까. 빨리 인정해 아가. 네가 인정하면 내가 와서 도와줄게 하는데 현실을 계속 창조하면서 밀어내. 되게 아파지는 거야. 이 마음을 빨리 인정하는 거. 현실이 막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이 와. 그래서 나중에는 백기를 들어. 아 이제 끝났어. 이제 난 아무것도 못해. 이제 망했다. 딱 이러면 있잖아. 구원의 빛이 와. 왜 그럴까? 영채님이 확 오는 거야. 예전에 사업에 실패해서 30년 동안 실패한 남자가 왔어. 한 그 사람이 한 60 넘었지. 근데 가족한테 다 버림받고 병들고 막 이랬대. 근데 고집 부리고 사업을 열몇 번 하다가 계속 망했는데 마지막에 이젠 더 이상 도저히 그냥 죽자. 그래. 죽이면 죽고 빚쟁이들이 그냥 다 내려놨대. 기적이 일어난 거야. 빚쟁이들이 다 감쪽같이 숨긴 것처럼 사라지고 몇몇은 에이 그냥 다 용서해버리고 자기가 아프던 병도 낫고 기적이 일어났다고 나를 한번 찾아와서 내가 맨날 이렇게 강의를 하니까 이런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하고 묻는 거야 그 사람이. 지금은 너무 마음이 편하고 바라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행복하대. 이유가 없이. 그렇다고 돈이 엄청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근데 사람들은 다 친절하고 이 세상이 이렇게 좋은 걸 왜 내가 뭘 갖겠다고 지랄을 떨고 사업을 해서 망해서 식구들 고생시키고 왜 이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얼굴이 아기처럼 순하고 환하고. 영채님이 화가 버린 거야. 놓는 순간 30년 동안 집착하고 내가 하겠다고 놔버려. 이제 알겠지. 네가 고집부리면서 뭘 어떻게 바꾸려고 하고 네가 도와준다고 마음 자체가 막 애를 쓰면서. 그치? 그러면 그렇게 애를 쓰니까 아기 마음 올라오면 그걸 막 계속 싸우면서 다 어떻게든 내 그냥 목숨도 가져가신다면 네가 어떻게 할 수 있어? 내려놔야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가 납니다. 아기가 납니다. 잘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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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집부리며 고집부리며 이 마음을 인정하지 않고 이 마음 인정하지 않고 교만한 짐승이 교만한 짐승이 내가 바꿔보겠다고 내가 바꿔보겠다고 억지부리며 억지부리며 교만하게 교만하게 고집부려서 고집부려서 평생 아팠습니다. 평생 아팠습니다. 영채님이 영채님이 날마다 와서 날마다 와서 아파서 울었는데 아파서 울었는데 우리 아기 얼마나 힘드냐고 우리 아기 얼마나 힘드냐고 네가 내 아기임을 인정하라고 네가 내 아기임을 인정하라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라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 인정하라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날마다 오셨는데 날마다 오셨는데 고집부리며 고집부리며 교만한 짐승이 교만한 짐승이 거부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거부하는 줄도 모르고 거부하는 줄도 모르고 고집부리는 고집부리는 집착으로 살았습니다. 집착으로 살 내가 하겠다고 내가 하겠다고 가짜 에고가 가짜 에고가 가해자가 가해자가 날마다 날마다 집착해서 집착해서 더 아프게 했습니다. 더 아프게 했습니다. 나와 남을 힘들게 했습니다. 나와 남을 힘들게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두려움에 벌벌 떠는 두려움에 벌벌 떠는 아기입니다. 아기입니다. 내 엄마를 내 엄마를 나를 도와줄 나를 도와줄 마음의 엄마를 마음의 엄마를 간절히 부르는 간절히 부르는 아기입니다. 아기입니다. 영채님 영채님 저를 인도하소서 저를 인도하소서 저를 구원하소서 저를 구원하소서 저를 지켜주소서 저를 지켜주소서 당신의 존재를 당신의 존재를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고집부린 저를 고집부린 저를 참회합니다. 참회합니다.
아기 마음 인정이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 마음 다 하실 수 있는 영채님이 오는 거라고. 그리고 이 아기 마음을 네가 인정하면서 살면 살수록 그 아기 마음이 녹아 사라져 올라오는 게 적어져. 그러면 네 편하지? 영채님이 와 계속. 마지막 깨달음은 뭐야? 아기가 완전히 사라져서 영채님과 하나 된 게 그게 깨달음이야. 알겠어? 늘 영채님이 항상 같이 있지. 그럴 때는 너 편안한 거야. 그 애라님 편안한 거. 근데 너는 오고 싶어 미치겠어. 영채님 마음이 막 너무 널 보면 막 계속 울어. 따라다니면서 우는데 너는 싫어 내가 할 거야. 난 아기 아니야. 아기 아니야. 이러고 있잖아. 고집 부리고 있잖아. 고집 부리는 애가 아기인데 그치? 그러니까 그 마음을 느껴준대. 느껴주는 놈이 누구니? 느껴주는 놈이. 그냥 난데. 여러분이 맨날 그래요. 누가 미움을 주면 아 내가 미움이구나. 아 무서워요. 두려워요. 미움받아서 아파요. 이러면 되는데 나 미움 아니거든. 빨리 느껴줄게. 가버려. 아니 내가 미움인데. 고집 부릴 때 벌써 나 미움 아니야 할 때 내가 미움이지. 미움만 생각하고 있잖아 지금. 내가 미움이라고 인정해야 되는데. 받아들임이야 그게. 나를 인정하는 거. 이제 알겠어? 모든 거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야. 그 아기 마음부터 인정하며 그 다음에 모든 마음을 그렇게 하고 있어. 열등이 싫다고 분별하면서 그 고집 부리는 가해자. 우월이에 집착하고 열등이를 거부하면서 고집 부리는 가해자. 그 고집으로 사는 거지, 그치? 애기가. 애기는 고집 부리지. 지 뜻대로 하려고 하고. 안 된다는 거를. 머리로 알지, 그치? 근데도 막 어거지를 쓰는 게 애기 마음이야. 어른은 그러지 않지, 그치? 그 애기 마음 많이 인정해야 돼. 집착과 거부감을 많이 부려. 집착이 뭔지 알지? 그 애기 마음을 또 좋아하는 거 알겠지, 니가? 엄청 좋아하잖아. 거부하는 만큼. 그 집착하고 거부하는 마음 올라올 때마다 애기 마음에 약자 마음에 이게 가해자구나 하고 두려움이 딱 올라오면 돼. 계속 그걸 보다 보면 분리가 되면서 네가 많이 편안해져. 그 영채님이 널 도와줘. 알겠어? 자 이렇게 인정하니까 어때? 네. 편하지? 네. 고집 부리는지도 나 여태까지 몰라. 그걸 그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이제 알았지.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이 고집이 알기가 어려운 게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거든. 일부러 부리는 고집은 고집도 아니야. 금방 알아차려. 몸이 고집이야. 몸이. 나도 모르게 거부감이 올라올 때 고집이라고 생각해. 고집이야. 거부할 때 고집이잖아. 막 좋다고 집착할 때도 고집이야. 집착도 안 하고 거부도 안 하고 순순히 열등이지? 그러면 네. 애기지? 네. 엄마지? 네. 이래야 된 거야. 근데 자기한테 물어봐. 애기지? 그럼 아니? 이러니까 뭐죠? 진짜 어? 그 맑은 아기인지 아닌지 금방 알아. 어린애기들한테 너 엄마지? 그러면 애기도 네 애기지? 네 이런 애기는 맑은 애기. 근데 싫어 안 할 거야. 이걸 많이 하는 애기는 고집이 세게 태어난 아기. 아 싫어 이건 뭐야? 벌써 거부감. 그치? 나 이거 좋아. 집착. 벌써 내 뜻대로 하겠다는 거지. 이게 고집이야. 몸이 고집. 몸에서 올라오는 이 느낌이 고집이라고. 이걸 알아차리고 이게 가해자 고집이구나 알고 두려움을 이걸 알아차릴수록 두려움이 올라와. 이때 사라져. 이게 애고란 말이야. 애고가 가해자라고. 여러분 칼로 찌르고 있다고 자기를. 내가 여러분 보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그냥 막 소리소리 지르고 그러면 왜? 헤렌이 난 미워해. 막 이래. 예전에는 내가 그거 죽이려고 하면 안 죽겠다고 도망가면 막 붙잡아서 너 큰일 난다 가서 말 안 들어. 아파야지 그때 오니까. 지금은 잡진 않는데 무섭지. 여러분이면 얼마나 아파져. 자기를 이렇게 자해하는데. 그리고 그 집착하고 거부하는 가해자가 염력이 얼마나 센지 그게 네 무관지옥을 만든 거야. 네 무관지옥을 보면 네 가해자가 얼마나 센지 알겠지. 애고가 집착하고 거부하는 놈이 네 뜻대로 하겠다고 막 이러니까 영채님이 개입을 해야 되는데 그 개입을 못하게 해서 그 무관지옥을 네가 만들어놓고 네가 만들지 모르고 이게 괴롭다고 막 밀어내. 무관지옥을 거부하니까 또 어떻게 돼? 합체돼서 또 집착하고 이거를 무관지옥 생각만 하잖아. 날마다 무관지옥이지. 자기가 제일 무서운 거야. 자기 애고가. 근데 자기 애고가 뭘 어떻게 폭망시키는 거를 알아야지. 그러니까 우리 X가 수행한 지가 몇 년 됐지? 8년 됐어. 그럼 너 빨리 벗어난 거야. 왜냐하면 헤라님이 무간지옥에서 벗어난 게 10년도 넘게 걸렸지. 엄청 오래 걸렸는데 너는 나보다 무간지옥이 세. 그래서 내가 되게 걱정했어. 처음 할 때 우리 X를 보면 막 헤라님이 눈물이 나고 되게 아파. 왜냐면
우리 엄마 아빠가 애기였지만 니네 엄마 아빠 같진 않았거든. 그러니까 우리 아기가 엄청 아팠을 거야. 태어날 때부터 그치? 그리고 아예 그냥 그 집착과 거부감에 고집체로 태어나서 아기가. 그러니까 고집이 뭔지를 몰라. 고집 자체니까. 그래서 아, 이 아기가 하다가 낙오 될까 봐 무지 두려웠어. 낙오 되면 어떻게 돼? 네 인생은 막 골로 가는 거야. 엄마 아빠처럼 산다고 생각해 봐. 근데 다행히 네가 8년 동안 진짜 우리 아기 열심히 했어. 너무 기특해. 따라와 줘서 이제 넌 산 거야. 이렇게 고집을 알기 시작하면. 이거 아는 것까지가 어려워. 이게 가해자라는 걸 알고 순종할 수 있게 돼야 마지막까지 가는 거지. 순종을 못하면 제 아무리 여러분 돈 벌고 저 대통령까지 올라갔는데 윤 대통령 고집 보면 내가 불쌍해 죽겠어. 진짜 내리막길만 있는 거야. 막 엄청 아플 거야. 많이 올라가서 떨어질 때는 더 무섭지? 더 아프고. 조금 올라가면 덜 무섭지. 내가 내려올 때. 그래서 우리 아기가 이제 안 거야. 너 산 거야. 계속 있잖아. 이제 열심히 뭘 하냐면 집착하는 마음과 거부하는 마음을 무조건 알아차리고 가해자니까 두려워 말고. 엄청 풀어야 된다. 이? 알겠지? 그리고 고집을 빨리빨리 알아차리고 그걸 꺾고. 그리고 자꾸 내려놓고 근심 걱정 올라오면 그거 집착하고 있지? 네가 하려는 고집이지? 꺾고 내려놓고 이렇게 하고 따라오면 아가 좋아져. 그리고 이렇게 아팠던 아기가 좋아진다고 뭐야. 이만한 고집이 꺾였지. 그럼 어떡해. 그릇이 네가 큰 거야. 그 아픈 만큼 사랑의 크기가 엄청 커. 그래서 네가 나중에 영채마을에서 일하게 될 거야. 공부가 많이 되면. 그러면 네가 아주 사람들한테 사랑이 진짜 엄청 많이 나오고 너처럼 고집쟁이 애기들이 엄청 많지 이 세상에. 가슴 아파서 못 듣는 아기들이 엄청 많아. 그 아기들의 아픔을 네가 다 이해해 줄 수 있고 다 도와줄 수 있고 이렇게 돼. 그래서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알겠어? 근데 이제 시작이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려. 사람이 도가 열자면 마장이 또 열자라고 했어요. 엄청 센 내구가 와. 너를 시험해. 네 집착을 끊어야 될 때 못 끊게. 집착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서 못 끊게 하고. 모든 걸 각오해야 돼. 네 목숨까지도 내려놓고 각오. 할 수 있지, 그치? 너무 아픈 아기는 할 수 있어. 나도 그랬어. 왜? 너무 괴로우니까 죽는 게 낫던 아기는 그래, 나 죽을 수 있어. 이렇게 사니 죽지 뭐. 이런 결기가 있으면 가는 거야. 집착 오면 죽음의 공포를 놔둬. 딱 끊고. 거부감 올라와도 그거 딱 인정하고. 거부감 인정할 때는 하나님이 그럴 거야. 집착 써. 그래서 붙이려고 하고 집착 올라오면 버려. 이럴 거야. 그때 할 수 있어야 돼. 그때 애고가 죽거든. 박살날 때 또 엄청 무서워요. 죽을까 봐 두려움이. 그때 이제 소금 먹고 또 해서 몸 치유하고 가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네가 조상들이 진짜 엄청 아프게 살았거든. 그 모든 조상들이 아프게 살고 한맺힌 삶을 산 만큼 네가 그 조상의 모든 행복을 다 가지려고 이 공부를 하는 거야. 욕심이 많아서. 이 공부하는 사람이 최고 욕심 많은 사람이지. 근데 그만한 결기가 있고 그만한 괴로움을 겪을 용기가 있어야 돼. 근데 우리 아기 여기까지 왔으니까 앞으로는 나고 되기 힘들지. 결단고 나고 되기 힘들고 영채님이 이 아기 인정에서 임재하면 네 가는 길을 다 인도할 거야. 삿된 길로 안 가게 늘 함께하고 네가 이제 서서히 좋아질 거야 우리 아기. 그러니까 생일날 괴로웠지만 생일날 복을 받는 거지? 편해졌어? 자, 여러분, 우리 아기한테 노래 한 곡 불러줄까? 생일 축하? 자, 생일 축하 노래. 자, 하나, 둘, 셋.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아기.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해! 아, 그리고 헤라님이 너한테 생일 축하 선물 겸해서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어. 정아, 네. 넌 진짜로 멋진 여자야. 너 같은 여자가 헤라님 제자라는 게 너무 행복하고 너무 자랑스러워. 어디 가서 자랑하고 싶고 정말 멋지고 강한 여자야. 알겠니? 절대 잊지 마라. 헤라님은 거짓말 안 하지, 그치? 진짜 진짜 멋있는 여자. 아주 아주 훌륭해질 거야. 네가 이 길을 계속 가다 보면. 그래서 정말 낮고 낮은 존재 인정해서 헤라님의 제자가 아닌 우리 우리의 스승인 헤라로 기억되길 원해. 헤라님 너무 사랑한다. 응.
감사합니다.